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구체적 지원 방안은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추가 외교 조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은 어제 오전 이번 달 들어 세 번째로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한 탈북민 단체는 어젯밤 대북전단 30만 장을 날려보내는 등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등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권 주자 중 처음으로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등 나머지 주자들은 모레인 23일 나란히 출마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본사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10억 원대 배상금 지급도 결정했습니다.